또 여덕 수용소의 3분의 1만 그런 수용소가 있었고요. 음. 대부분의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 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 3분의 1에 있는 사람들만 예. 이제 오늘 강철한 TV의 강철한 대표 모시고 어 정치범 수용소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한은 그러면 이제 정치범 수용 일단 수용이 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또 정상인으로 복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네요. 그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제가 있을 당시에, 예. 1 2두 곳의 수용소가 있었는데, 여덕 수용소에만 혁명화 구역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재생 프로그램. 재생이 가능한 음. 지역이 있었는데, 음. 그것도 여덕수용소의 3분의 1만 음. 그런 수용소가 있었고요. 음. 대부분의 북한 정치범 수용소는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3분의 1에 있는 사람들만, 예. 이제, 재훈련을 통해가지고. 다시 속방이 가능한. 가능한 거네요. 예. 나머지는 전혀. 불가능하고. 뭐, 나머지 전부 다한번 들어가면 뭐 영원히 못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저도 이제 혁명화 구역 출신이고, 탈출을 해가지고 전 세계 에수용소를 알렸는데, 이거는 혁명화 구역만 알린 게 아니라 전체 수용소를 알리는 효과가 있기다 보니까, 음. 북한으로서는 되게 피해를 본 거죠. 저희 때문에. 그렇지. 예. 네. 그래서 이제 혁명화 구역이라는 게 필요 있냐. 음. 그런 게 이제 대도가 돼가지고, 아. 87년도에 축소를 했고, 아. 그게 90년대 중반에는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혁명화 구역. 그럼 뭐 재생 이제 불가네. 이제는 재생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치범으로 들어가게 되면 100% 영원히 못 나옵니다. 그러 그러니까 혁명화 아. 구역이 이제 없다 보니까 수용소에서 나왔다는 분산도 없어요 이제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2014년도 이후에 김정은 정권 집권해가지고 옛날에는 탈북에다 다시 재탈북도 했지만 이제는 탈북했다가 북한에 끌려가는 순간, 영원히 못 나옵니다. 한 명도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훨씬 더 억압적인. 더 억압적이고, 더 이제,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이제, 곳으로 변했는데, 사실, 그, 이런 북한과 같은 수용소를 운영한 사회주의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사회주의 역사를 보더라도, 예. 북한처럼 이렇게 가혹한?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도 이제 시베리아 수용소 군도를 만들었는데 한시적이었죠. 이거는 한시적이었고 그때 누순하게 운영을 했죠. 음, 그때 보면 음, 음, 음. 그리고 그 중국의 마오쩌둥도 라오가의 수용소를 만들었지만 이거는 노동 노동 개화형 수용소이지 이런 그 아우슈비츠 같은 그런 수용소는 아닙니다 이게. 네. 그래서 같은 사회주의 국가지만 그 히틀러의 아우슈비츠 같은 수용소를 만든 거는 북한 북한이 유일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안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수용소가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이상한 그런 친구들은 다 집어 넣어가지고 예.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그 자신들의 체제를 계속 저 영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그렇죠. 이야기다. 그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내가 민주운동 나갔다가 나는 감옥에 끌려갈 수 있지만 내 가족은 별로 문제 없지 않았습니까? 음. 근데 북한은 내가 뭐 어디 대보 나갔다가 걸리게 되면 내 가족까지 전부 다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영원히 못나온 데를 갖다 놓아버리기 때문에. 나 하나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는 한, 그, 넘어오신 분 말씀은, 공박사님 그게 반항하는 게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런가 하니까, 3대를 집어다 넣어버리는데, 예. 그런 리, 위험을 누가 감수하겠습니까 예. 자기 혼자 죽으면 그러니까 반란도 이렇게 볼수 있지만, 예. 그, 그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예. 대해서 주어지는 굉장히 공포감이라는 것은 극복하기 힘들구나. 그 공포감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내 옆집에 친구가 가족이 전체가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음. 소문이 쭉 납니다. 그수용소라는데 어떤 것인가. 상상만 해도 공포가 공포스럽죠. 그러니까 뭐 네. 그냥 얼어붙, 얼어붙어버리겠네. 그렇죠. 네. 어떤 종류, 딴 생각을 할수없다딴생각할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부분 사람들이 뭔가 내가 하고 싶지만 가족이 걸려있기 때문에 절대로 할수가 없습니다. 가족만 걸려 있으면 괜찮은데 가족 외에 또다 걸려 있죠. 다 걸려 다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정권이 악착스럽게 70년간 그 정권을 유지해 온 이유 중에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공개 처형, 강제 수용소, 그리고 이제 국가안전보위부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그런 구물망 같은 그런 이제 정보 조직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모든 주민을 완벽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음. 이거는 이루어 날수가 없는 거죠. 거의 뭐철롱성이네철롱성 네.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이 도와주는 게 탈북을 하게 되면 무조건 북한이 보내주지 않습니까? 도망갈 데도 없어요. 음. 근데 만약 도망갈 때가 생기게 되면 아무리 철옹성처럼 막혀있다고 해도 갈 이, 이게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 도망가는 테러가 없기 때문에 이게 북한이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미국이 북한을 압박할 때뭐 경제 제재 이런 거다 좋지만 중국이 탈북자 강제 북송하는 거를 막야 된다. 막기만 해도 무너질 수있 북한은 있다. 무너집니다, 이제는. 경제 제재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중국이 북한을 협조를 못하게끔만 만들 수 있으면, 예. 북송하는 부분. 그러니까 물건 보내고 이런 거할수 있는데, 음. 사람만 안 보내게 되면요, 음. 북한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좀 열립니다. 음. 내가 일어났다가 실패해도 도망가면 되니까. 음. 근데 이제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택 세력이 그 몇만 명이 거의 뭐, 반 김정은 편에 섰다가, 막 죽이는 것 뻔히 보이면서도 도망 못 가는 이유가 도망갈 태도가 없습니다. 이게. 이미 게이 중국과 북한 다 협조가 돼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순간 다 끌려오게 되면 더 고통을 받다 보니까 도망갈 수도 없어요. 꼼짝없이그 세력이 다 거기서 죽었으니까. 얼마 정도입니까? 장성택 처형된... 한 2천 명이 처형되거나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고요. 한 3천 명은 이제 그 주변에서 다또 수용소에 끌려갔고 한 5천 명으로 봅니다. 5천 명 정도? 예. 대개 지금 인권 운동 하시는 분들은 북한의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감금돼 있는 사람들을 숫자를 대략 얼마 정도 봅니까? 국제 사회는한 15만에서 20만 정도 15만 20만 정도,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음. 근데 이제 그건 북한의 수용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음. 북한 전국에도 단위에 국가정보위부 감옥이 있고 음. 군 단위 감옥이 있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북한 전체가 모두 감옥입니다. 이게. 감옥이다. 네. 그래서그가오 간에 갇혀 있는 임시 그 수용자까지 음. 포함하게 되면 거의 50만 이상은 항상 수용소에 갇혀 있는 걸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뭐 인권이 존재하고 민주주의가 가능하고 이런 건 사실은 불가능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박정희 때문 뭐 엄청 심하게 당했다. 우리가 보건되는요 박정희 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저거는. 음,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죠. 북한하고 비관한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데 음. 마치 박정희 때를 북한하고 비슷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비슷하기는 커녕,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음. 박정희 시대 때, 그,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는 백만군중이 교회대에 모였는데, 음. 그런 일이 북한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군본적으로 음. 다른 체제인데, 마치 이한국 좌파들은 박정희 때가 마치 북한하고 비슷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근데 제가 보건에는 비슷하지도 않을 뿐더러, 군본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완전히. 북한 수용소 문제 강철한 대표가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